인류를 사랑하지만 건강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런 분들은요, 가장 좋은 해법은 인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주 편해져요. 이분이 인간관계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요,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 징글징글한 저 인간들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럼 모든 문제 해결돼요. 그런데 이분은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고 믿어요. 이게 그런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. 인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. 내하고 같이 견뎌내야 하는 대상이에요. 그런데 그 견뎌내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만든 믿음이 인류를 사랑하라. 내 가까이 있는 인류는 죽여도 된다.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 보이는 행동입니다. 제가 인간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요. 네, 그래요.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게 높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가끔은 제 자신에게도 의심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이런 경우에 본인만 인류의 카테고리에 넣지를 않아요. 자기는 탈인류의 존재로 생각하는 인간이 꼭 이런 사연을 보내요.